2018년 8월 19일 성광 소식입니다. 말씀과 기도 축제 가을맞이 특별 저녁 기도회가 9월 10일 월요일부터 14일 금요일까지 저녁 8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축제를 통해 영혼의 새로움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Before the throne of God above, I have a strong and perfectly a great high priest whose name is love. Whoever lives and pleads for me. 청년부 나의 소중한 사람을 위하여 전도 축제가 오늘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특별히 1, 2, 3부 예배에 참석하는 청년들이 4부 예배에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주제로 8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서울 은평구 팀 비전센터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단 12시며 회비는 5만 원입니다. 2018 사랑의 봉사활동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사와 모임 안내입니다. 교회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 사무처리회가 9월 2일 주일 3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주보에 삽입된 위임장을 작성해 권검 바구니 또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사권사회는 201호실에서 5055 여선교회는 202호실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제5차 새가족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1시 50분에 510호실에서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202호실에서 각각 있습니다. 성서대학 특별세미나 건강한 자아 세우기 여섯 번째 시간 거짓 종교로부터 마음과 영 지키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1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광명 행복한 교회 이주희 집사입니다. 전국 여성 선교연합회 제65차 연차 총회 및 여름 수련회가 내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 공주 꿈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8시입니다. 신청과 문의는 이정혜 권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행사 간증 예배가 8월 26일 주일 오후 2시 4부 예배 시간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중직자 임원 정기 모임이 8월 26일 주일 오전 11시 15분에 2층 장로회실에서 있습니다. 금요 축복기도회가 8월 24일 저녁 9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6365 남선교회와 2543707의 여선교회의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과 등록한 지 4주인이 되신 분들 중 1, 2부 예배를 들으시는 분은 행복한 카페 2층으로, 3부 예배를 들으시는 분은 지하 회의실로 오셔서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8월의 추천 도서입니다. 입원하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한 가정입니다. 박준환 형제와 박희원 권사의 자녀 정은영 자매의 결혼식이 8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더 화이트베일 1층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낮 12시입니다. 2018학년도 2학기 성광 일반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은 오늘까지며 문의는 김재홍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주차 안내입니다. 화종고등학교에 8월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화종고등학교 정문에서 교회까지 셔틀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11대 가족과 4854 남선교회입니다. 이충남님이 성광 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앞에 비추된 등록 카드를 기록한 후 권금 시간에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광 소식이었습니다.